홈페이지를 이어서 하겠죠. 자,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, 망각의 숙제. 자, 그러면 이제 망각의 숙제 이 스테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면요 막 비가 내리죠. 그리고 여기 뭐 얘가 저 위에 뭐가 걸려있대. 내려달래요. 주먹으로 때리면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? 옷이야. 왜 옷을 벗고 있지? Hey Raven, take this magic seed. 이 씨앗을 사용해서 올라가요. 먹었죠. 그래서 원래 메롱 버튼을 이걸 누르면 이게 올라가요.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 빗물에 빠져서 죽어.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빨리 올라가죠. 근데 여기 이 스테이지는요, 그 스피드런을 하게 될 경우는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해도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좀 스피드런에서는 여기가 좀 그게 단점이긴 하네요.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 여기가 좀 막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스테이지가 됐는데, 스피드런에서는 오히려 여기가 쉬운 스테이지. 어이없는 실수로 죽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에 가면 보너스가 생기죠.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먹고, 원래는 이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, 원래는 이대로 가는 건데 그냥 이렇게 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를 다시 가보시면 반짝반짝거리면서 간복이 됩니다. 스피드런에서는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때리시면 돼요. 길로 가셔도 되고 밑길로 가셔도 되고 상태는 자유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, 밑으로 가야지 감옥이 생겨요. 아까 한 요 아까 요지섬에서 감옥이 생겨요. 그리고 여기 얘를 또 건드리면요, 이리로 내려가면 좀 가보도록 하자. 궁금하니까 여기 이제 보너스가 생겨요. 그렇구요. 타고 올라가시면 이렇게 끝나요. 자, 그리고 여기 위에 뭐가 또 있죠?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? 자, 이제 올라가면요 이 오른쪽에 뭐가 있는데 이쪽은 갈 수가 없어요. 이쪽은 헬리콥터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여기 또 와야 돼요. 이렇게 딱 하면, 그리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가고, 원래는 이렇게 그냥 쭉 타고 물 타고 가도 되는데,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 또 있죠. 팅 10개 주라고 하죠. 갔다 오죠. 이렇게 이렇게 보너스 스테이지가 나와요.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. 좀 어려운 그 보너스 스테이지인데, 하지만 저는 여러분, 제가 누구예요? 저 레이맨 스피드런 세계 랭킹 10위예요.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조금 빨리 움직여야 돼요. 이 타이밍만 맞춰서 올라가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여기 이렇게 퍼펙트! 제가 이래봬도 세계 랭킹 10위 유저예요. 이렇게 올라가시면
원래는 요 밑으로 가셔도 돼요. 네? 여기가 감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간 다음에 요 위로 가면 이 화살표가 내려가라는 거예요. 한번 내려갈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, 자 이제 이쪽 길도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저쪽 밑에 길로 오는 거예요. 물 타고 와서 쟤를 때려잡고 오는데 길이 두 갈래로 갈리는 길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